안녕하세요. 마샤입니다. 마샤의 5분 타바타로 우리 명절 데뷔 다 같이 함께해요. 모두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우리 플랭크 스텝 30초를 한번 나가볼게요. 무릎은 바닥이 대고 자 사선 일직선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꾸준히 우리 이제 걱정이 되시죠? 명절날 많은 것을 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타바타로 먹은 거 다 타파하면 됩니다. 자, 모두 화이팅! 자, 맛있게 먹고 먹은 것보다 더 많이 움직이시면 돼요. 스텝 내무너지 말고 두 번째 플랭크 풀오버 50초 나갑니다. 전체 코어 잡아주고 복근 잡아주고 둘 이때 어깨가 쭉쭉 펴줘야 돼요. 자, 어깨 쭉 하나 둘 50초 자, 살이 빠질 수밖에 없죠. 자, 명절에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더 많이 운동하시면 돼요. 하나, 둘, 50초 계속 나갑니다. 복근에 힘주고 자, 코 무너지지 말고 쭉 골반 꽉꽉 조여주고 계속 50초 나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배 더 조여주세요. 배꼽 등 뒤로 더 붙이시고 자, 어깨 쭉, 쭉 스트레칭까지 같이 되죠. 자, 세 번째 플랭크 킥 나갑니다. 자, 처음에는 양손을 세우고 두 번째는 팔꿈치를 굽히고 동작 나갑니다. 1분 하나, 둘, 가슴으로 끌어온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하나, 둘 뒤통수부터 뒤꿈치까지 잡아주면서 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1분 동안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먹은 게 다 빠지겠죠? 먹는데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그냥 먹고 즐겁게 더 많이 계속 움직이시면 돼요. 집에서 앉아있지 말고 이렇게 음식 하다가 또 지금은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하나 둘 하나 둘 자, 음식 드시고 휴식 시간에 이렇게 한 번씩 타바타 운동 해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먹은 게 그냥 쑥쑥 내려오겠죠? 자, 꾸준함이 답이죠? 열정을 지속화해서 화이팅! 중간에 기본 플랭크 10초 유지해줍니다. 자, 뒤통수부터 일직선 쭉쭉 코 배꼽 등 뒤로 붙여주세요. 우리 몽실이도 화이팅! 자, 플랭크 스텝 2 나갑니다. 20초 하나 둘 하나 둘 왼쪽 오른쪽 자, 배꼽 잡아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왼쪽 오른쪽 자, 끈기의 지속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죠? 꾸준한 사람이 최고예요. 자, 기본 플랭크 다시 나갑니다.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정확한 자세로 자, 뒤통수부터 뒤꿈치까지 일직선 20초 정도 잡아줍니다. 20초 잡아주고 다른 플랭크 동작 나갑니다. 자, 열정의 지속화, 끈기의 지속화, 노력의 지속화. 자, 이제 플랭크 풀오버 2 첫 번째는 팔을 펴고 했지만 지금은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20초 나갑니다. 엉덩이 쭉쭉 배꼽 잡아주고 엉덩이 잡아주고 두 발 잡아주고 어깨 무너지지 말고 어깨 안으로 쭉쭉 넣습니다. 하나 둘 이제 마지막 리버스 플랭크 30초 갑니다. 아, 마지막이 아니네요. 다음 동작 또 있어요. 30초 팔이 아프신 분은 약간 굽히셔도 돼요. 무릎 굽히고 30초 쭉쭉 턱은 잡아당기고 자, 어깨는 힘주면 안되고 배꼽의 힘으로 둥근과 배꼽의 힘으로 버팁니다. 자, 먹은 게 빠질 수밖에 없죠? 먹는데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화이팅! 꾸준함이 최고예요. 꾸준함. 자, 중간에 팔 쭉 펴서 다시 기본 플랭크 20초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보통 다른 동작할 때 코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기본 플랭크로 다시 한번 잡아주고 다음 동작 나갑니다. 이 동작 하신 다음에 진짜 마지막 벽 플랭크 플러스 킥 동작 나갑니다. 우리 물구나무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벽 플랭크로 하시면 효과가 큽니다. 양손 바닥에 짚고 두 다리 천천히 한 발씩 올라갑니다. 왼쪽 오른쪽 한 발씩 쭉쭉 어깨 눌러주시고 이렇게 벽 플랭크 버티신 다음에 킥 동작 나가시면 돼요.
자, 물구나무 효과가 있습니다. 물구나무 초보자들은 이렇게 벽 플랭크 추천합니다. 하나, 둘, 킥! 하나, 둘, 하나, 둘, 천천히 하세요. 골반 깍깍 조여주고, 자, 배꼽 조여주시고, 하나, 둘, 우리 명절 건강히 보내시고, 모두 함께 명절 전후 마샤의 타바타로 다이어트 이쁘게요. 화이팅! 사랑합니다. 자, 꾸준함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봐요. 모두 응원합니다. 화이팅! 또 화이팅!